예,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 또몇 가지 한두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가 혼자서 지금 주행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핸들에 아예 손을 놓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얘를 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자동차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지도로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 지도 부분입니다. 지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차종들도 정확히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주 똑똑하죠. 똑똑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에 보면 길이 있잖아요. 길도 있고 길이 또 아닌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길과 길 아닌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요 지금 지도를 보고 실제 우리가 갈 수, 차가 갈수 있는 길과 차가 갈수 없는 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그거 사람이 일일이 다 하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찻길과 찻길 아닌 것을 새로운 맵이죠. 새로운 맵을 생성해내는 방법. 그죠?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할 겁니다.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상태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혼자서 열심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그리고 왼쪽에 차들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지금 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얘가 사람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호등도 빨간 불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주변에 차들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차 밑에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방향 표시 사인도 정확히 인식을 잘 하고 있어요. 아주 뭐 사람 웬만한 운전자들보다는 상당히 낫죠. 지나가는 차들도 인식을 하고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면 어떻게 how 어떻게 a car can distinguish죠. distinguish cat from dog or 뭐 혹은 자동차라든가 혹은 뭐 기타 등등등등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는 방법 요걸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 지금 에피소드가 214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에피소드 250번 전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EMC 에피소드 250번 정도 전후에요. 이게 어디냐니까 볼까요? 그게 우리 공부했던 내용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90번, 100번 이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11번부터 보시면 파랗게 표시되어 있죠.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머신러닝입니다. 물론 이제 스크래치 기반으로 진행할 거예요. 똑같이 스크래치에서도 머신러닝이 꽤잘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기 이전에 스크래치로 먼저 여기 있는 뭐 페이스 파인더 얼굴을 보고 뭐 영인지 철수인지 바로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영이와 철수가 나오니까 바로 또 병자호란이 떠오르네. 어쨌거나 팩맨이라든가 챗봇이라든가 등등 상당히 다양한 머신러닝 주제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이 파트에서 사람과 자동차를 구분해내는 그런 한 과정들, 그런 시스템, 그걸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거고,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훈련시켜서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과 뭐 앉아 있는 사람과 자동차 하면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화물차인지 오토바이인지 등등 자전거인지 다 구분을 해냅니다. 사람이 구분하는 게 자동차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바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바로 이 지도 있잖아요. 지도. 지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니까,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교통 정체가 발생 있거나 아니면 아예 도로 통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공사가 중이라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도상으로는 우리가 생성한 지도상으로는 찻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뭐 공사 중이거나 뭐 등등으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 정보를 만약에 이한대 자동차가 그 사실 파악을 했다면은 나머지 뭐 100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그 정보를 다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다룹니다. 그거는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뭐 아마 다음 에피소드 정도에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첫째 퍼스트
1번 우리가 we will generate a map from map입니다. from map. 그러니까 기존의 지도로부터 current 맵으로 또 새로운 맵을 만들어낼 거예요. 새로운 맵을 이게 자동차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어디 갔나요? 지도 사라졌네. 어쨌거나 지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Google Maps 들어가서 그 지도를 펼쳐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도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 이게 길이구나, 이게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가 이 지도를 봤을 때 이게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죠? 그걸 바로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부터 다음 에피소드죠. 다음 에피소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길, 자동차가 우리 컴퓨터가 지도를 보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 그죠? 그걸 바로 이어서 그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The new map will updated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가 어느 자동차 한 대가 어떤 뭐 고장이 나서 차가 길이 막혀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그 자동차가 발견했지만은 그 자동차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정보를 획득하고, 그죠? 그것이 지도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죠? And 그렇죠. If 뭐 load라 그럴까요? Loads are blocked due to accident 사고라든가 혹은 뭐 construction이라든가 등등 그죠? 등등에 의해서 길이 봉쇄가 되었다.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합니다. 실시간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른 자동차들은 그 새로이 업데이트된 지도를 보고 그 구간을 피해서 가거나 뭐 우회를 하거나 등등등등 어떤 뭔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바로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실제 지도를 생성하는 것. 그래서 메이저를 할게요. 메이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Generate Maze. 메이저를 automatically라고 그럴까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메이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automatically generate라고 그럴까요? 길도 마찬가지. 똑같은 기술입니다. From Maps. 지도로부터 길을 만들어내는 것. 요것도 메이저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기술과 같은 기술인데,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요거. 메이저를 만들어내는 요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몇 번이냐니까 여기네요. 91번입니다. Simple Maze Generation Tutorial 돼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